흑인들의 문화. 그러니까 자기만의 개성이 있다? 멋있는 거. 자신을 돋보이게 하는 거. 반지. 자유로 스트릿 느낌. 엉덩이 아니야? 왜 그런 거야? 왜? 아 뭐야? 갑자기 마이크 채우고. 아 이거 카메라 뭐야? 아, 또 본격적이네? 너무? 힙합개론. 힙이 어느 나라 말인지 아세요? 힙? 아, 영어는 아니니까 물어봤을 거고. 힙, 힙을요? 제발? 아, 진짜. 힙은 영어입니다. 영어인데 왜 물어봐요? 근데 사전에 찾아도 잘 안 나와요. 아 그래요? 네, 뭐 유행을 따라가는 거 이렇게 나오는. 유행 따라가는 거 힙하다가 그냥 옷 잘 입는 걸로 끝난 건 아닌 것 같아. 그래서 사람들한테 물어봤는데 사람들로 다 대답이 다르더라고요. 우리가 진짜로 많이 쓰는 말인데 정확한 정의를 저희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. 그럼 그런 사람들 어떻게 찾으세요? 저희는 길거리에서부터 찾아요. 그냥 막노동이네. 지금 나 장문 쓰러 갈래. 저기 힙이 뭐라고 생각하세요? 저기 혹시 제가 물어보고 싶은 게 있는데 힙이 뭐라고 생각하세요? 모르세요? 힙은 한마디로 말하면 그 사람이 살아온 인생이라고. 신미학은 보다 현대적인 과학적 접근 방법으로 우리들은 어떻게 이렇게 사고 하는가, 그리고 어떠한 방법으로 인간은. 머리는 40만 원 정도. 40만 원이요? 시기된 멤버들이 받으면 바라보고 뭐야 그들은. 혹시 힙이 뭐라고 생각하세요? 저 잠시만요. 저 똥 잠깐만. 저 뭐예요? 이게 바로 힙.